자, 검찰총장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청문회 뒤에도 후폭풍이 계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제 김영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주고받은 거친 언사 때문인데요.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이 책,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해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똑 목숨 걸고 사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말하는 아니 의원님 그렇게 상스러운 분들하고 같이 아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동료 의원한테 쌍스럽다 말합니까? 자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하고 아니,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아니, 왜 손가락질하는 거야? 자 의원님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그제 밤에 늦게 일어난 일이어서 잘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동료 의원한테 뭐 도 XX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 강선영 의원,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위 제소를 하겠다고 나섰고 자 민주당은 역시 강선영 의원이 어떻게 반국가 세력으로 비유할 수가 있냐면서 또 제소하게 나섰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 양당이 서로 상대당 의원을 이제 윤리위에 제소하고 뭐 제명을 촉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사실 이번 주 일요일 여야 대표회담 때도 한동훈 대표가 뭘 제안했습니까? 면책 특권을 좀 법률로 제한하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사실 뭐 거절하다시피 하는 그런 답을 모두 발언에서부터 했었습니다. 그런 점이 참 아쉽고요. 이제라도 우리 국회가 사실은 이 모욕죄만큼이라도 법률로서 면책특권의 범위에서 명문의 제한 규정을 좀 두면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방송을 좀 국회의원들도 보고 계시면 빨리 좀 입법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 민주당의 당론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김수민 평론가 코멘트 짧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군요. 네, 일단 욕설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근데 레닌, 볼셰비키 이런 비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볼셰비키가 언제 평화혁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거는 그게 옳든 그르든 떠나서 평화적으로 혁명적 변화를 해보자는 뜻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단어를 엮어가지고 혁명이라는 말만 겹친다고 공격하는 것. 그렇게 치면은 윤상현 의원이 얘기한 보수혁명은 나치가 초창기 얘기했던 보수혁명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이런 논법은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닙니다. 오늘 정치여담 여담 여기서 마무리하죠.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만희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